세인트루이스 세계 박람회는 1803년 미국이 프랑스의 루이지애나 영토를 매입한 100주년을 기념해 열렸는데 약 500헥타르 면적에 걸쳐 개최되어 전시회장을 다 보려면 일주일이란 시간이 걸릴 정도였다. 이 전시장에서 무선 전화기, 초기 팩스기가 소개됐고 X선 기계, 비행기 등의 발명품이 최초로 공개됐다. 사람들은 쏟아지는 볼거리에 눈을 뗄 수 없었는데 문제는 뜨거운 날씨였다. 자기야, 응. 나 목도 너무 마르고 너무 덥고 힘들어. 아유, 나도 죽을 것 같아 지금. 아니 뭐 시원한 거 파는 데 없나? 어? 저거? 아이스크림 드세요. 떨든 시원하게 아이스크림. 저기요, 저희 아이스크림 좀 주세요. 아, 네, 여기 있습니다. 전시회를 찾은 인파는 당시 1900만 명에 이르렀는데 더운 날씨에 아이스크림은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다. 아이고, 오늘 아이스크림 넉넉하게 가져오길 잘했네. 하지만 바로 옆 가게는 파리만 날리는 신세에 시리아 이민자 출신인 어니스트 하미는 페르시아 와플이라는 독특한 메뉴를 판매했으나 옆집의 선전을 부러운 눈으로 쳐다볼 뿐이었다. 에이,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아이스크림을 파는 건데. 아유. 그런데 그때. 아이고 죄송합니다. 아, 저희가 아이스크림은 있는데 오늘 컵이 다 떨어져가지고 오늘 장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? 그럼 제 아이스크림은요? 아유 죄송하게 됐습니다. 저희 내일 다시 올게요.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하미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됐는데. 아유 죄송합니다. 저기요, 저기요. 네? 그 옆에서 봤는데 컵이 다 떨어졌다고 했죠? 아 예. 아 장사 접어야죠 뭐. 근데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은데. 왜요? 제가 컵을 만들었거든요. 네? 바로 이렇게요. 하미가 건넨 것은 바로 오늘날의 아이스크림 콘. 그는 잘 팔리지 않던 페르시아 와플을 돌돌 말아 아이스크림을 담을 수 있게 콘 형태로 만든 것이었다. 그 아이스크림 먹고 컵 버리면 그거 다 쓰레기 되지 않습니까? 하지만 이건 컵까지 다 먹을 수 있다 이겁니다. 어때요? 신박하죠? 아우 진짜 신박한데요? 그렇게 아이스크림 장소와의 협업으로 돌돌만 와플콘을 판매하게 된 하미. 손님들의 반응도 최고였다. 와, 컵까지 먹는 아이스크림이라니 정말 신기하다. 그러니까, 아 이 컵이 진짜 맛인데. 너무 좋다. 그렇게 아이스크림콘은 세계 박람회의 히트 상품이 되었고 전 세계에 퍼지게 됐다.